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메추리 알 장조림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추리 알 영어로 뭐죠? 메추리 알 한 팩이에요. 28개예요. 28. 28개 있고요. 일단 소트, 소금, 이런 비니가 식초 있고요. 식스 클로브스 갈릭, 마늘 6쪽 있고요. 생강, 진저, 생강 2쪽 있고요. 다시마예요. 다시마 오늘 한 조각만 쓸 거예요. 켈프. 다시마 이렇게 조각으로 내놓은 거 한 조각만 쓸 거예요. 국물에 쓸 거예요. 그리고 라이스 와인 청주. 이건 소이소스 양조 간장, 슈가, 화이트 슈가, 설탕. 이건 올리고당이에요. 올리고 사크라이드. 그리고 이건 콜라를 찬물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메추리 알부터 삶아 보겠습니다. 메추리 알은 캔디에 잘 넣어주시고요. 곧 깨질 것 같아요. 아유, 가벼워라. 깨지지 않게 조심조심 넣어주시고요. 자, 넣었으면 여기에 이건 메추리 알이 잠길 정도로 물을 넣어주세요. 이 정도 물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이런 소트 소금이에요. 소금 1 티스푼 넣어주시고요. 이건 비니가 식초예요. 껍질을 잘 까지고 깨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식초 1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자, 넥스트. 불을 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커버 뚜껑을 덮으시고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3분간 삶을 거예요. 그러면 총 물이 끓기 시작하니까 물을 일단은 끓여야 돼요. 자,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고 물이 이제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지금부터 3minutes 3분 정도 삶아주세요. 5 minute 해주 패스트. 5분이 지났습니다. 물을 끓기 시작해서 5분이에요. 3분 정도 하려니까 너무 안 익었을 것 같아서 5분간 삶았습니다. 찬물에 식혀주시고요. 담궈서 자, 이렇게 오시고요. 자, 조금 식어야 잘 까지니까 찬물에 담궜던 달걀을 이렇게 통으로 옮겨 담으시고요. 메추리 알 잘 까는 법이에요. 물을 살짝 부어주시고요. 뚜껑을 덮으시고요.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 와,
흔들어졌으면 와 잘 까진다 이렇게 쭉쭉 이렇게 놓으시고요 이렇게 달걀이 메추리알의 뾰족한 부분을 꼭 집어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잘 까져요 뾰족한 부분을 살짝 손톱으로 집어서 이렇게 잘 까져요. 뾰족한 부분. 이렇게 흔들기 귀찮으면 도마에 이렇게 해도 돼요. 도마에 이렇게 살짝살짝 눌러서. 와, 잘 까진다. 뾰족한 쪽을 이렇게. 자, 이건 메추리알은 다 깠습니다. 키울 에그. 자, 다 깐 알은 물에 한번 껍질을 헹궈주시고요. 안 그러면 껍질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깨끗이 한번 닦아주시고요. 자, 다 됐으면 아까 계란 삶은 냄비에 깨끗이 씻은 냄비에 메추리알 넣어주시고요. 이건 쿨와를 찬물이에요. 찬물 1 2 2컵 넣어주시고요 물 3컵 부어주시고요 200ml를 200ml컵이에요 여기에 6 cloves 갈릭 마늘 6쪽 넣어주시고요 켈프 다시마 한 조각 넣어주시고요. 이건 진절 생강이에요. 생강 이렇게 얇게 저며서 같이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건 화이트 슈가 설탕이에요. 설탕 원 2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이건 라이스 와이 청주예요. 청주도 2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이건 올리고 사크라이드 올리고당이에요. 올리고당 반짝반짝하게 1 2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한번 휘저어주신 다음 여기에 이런 소이소스 양조간장이에요. 양조간장 1 2 3 4 5 다섯 큰술 넣어주세요. 넥스트 불을 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커버 뚜껑을 덮으시고요 아, 뚜껑 안 덮어도 되겠다 아, 10미닛 10분간 졸여주세요 자 덜티 미닛 히즈 패스트 30분이 지났습니다. 10분 갖고는 어림도 없었어요. 자, 이렇게 뚜껑을 열고, 뚜껵을 이렇게 열, 이렇게 해서, 덜티 미니 30분간 졸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뚜껑을 열고, 살살 이제 간장을 얹어봅니다.
됐습니다. 너무 졸여버리면 짜니까 이 정도 턴오프 불끄시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 속에 들어가서도 간장을 계속 스며들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거 여기 담아도 될까? 위험한데. 5분이니트 5분 정도 식혀주세요. 왜냐면 여기 터질 것 같아서. 5분이니트 has passed. 5분이 지났습니다. 한 김 식히신 다음 담아보겠습니다. 마늘도 같이 넣어주시고요. 다시마도 같이 넣어주시고요. 생강도 그대로 넣어두셔도 돼요. 왜냐하면 먹어도 되는 거니까요. 와, 이렇게 하면 너무 짜지 않고 맛있어요. 너무 짜게 하면 안 돼요. 국물도 자작하게 이렇게 담궈 놓으면 간장이 메추리알 속으로 스며들어요. 메추리알 장조림 다 됐습니다. 케얼 브레이스드 케얼 엑스 브레이스드 is ready.